손대니. 안녕하세요, 손대니 TV입니다. 사실 어제 하루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릴까 말까 참 고민이 좀 있었어요. 바로 최근에 굉장히 이슈화 되었던 장애우 청년의 유튜브 채널이 크게 성장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이 주목을 받았죠. 저도 사실은 그 채널에 구독자였습니다. 최근에 구독을 했었고, 너무 참 장한 청년이다, 그래도 자기의 장애를 딛고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,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구독하고 그의 영상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는 것이 그를 도와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의 영상을 구독을 해왔어요. 근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았고 저도 같이 상처를 받았죠. 근데 뭐 제가 받은 상처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. 사실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려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, 비단 투렛증후군을 가진 장애우 분들뿐만 아니라 기타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많은 분들한테도 큰 상처가 된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영상을 찍게 됐어요. 뭐 가장 큰 이유는 제 주변인 중에서도 장애를 가진 분이 계시고, 비단 투렛증후군 뿐만 아니라 여타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그 청년의 채널을 보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갖게 되지 않았던 채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그 청년의 채널을 구독하던 분들뿐만 아니라 그가 주장하는 그 투렛이라는 장애, 그 장애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장애우분들, 그리고 그 장애우분들의 가족들, 그분들한테는 진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버린 거죠. 과거 손대니 TV가 젊었을 때, 뭐 지금 늙었다는 건 아니지만, 그러니까 한 20년 전 정도에 손대니 TV가 대학생 때요, 그 대전에 장애인 전담 학교가 있습니다. 원명 학교라고. 그곳에 그 정기적으로 봉사를 갔었어요. 물론 이제 그곳에는 뭐 투렛 증후군이라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, 기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던 장애 청소년들이 학업을 받고 공부를 하고 하는 그런 시설이었거든요. 그때 그 봉사를 하던 그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물론 투렛 증후군하고는 별개의 그런 장애였지만,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친구가 주장했던 그 투렛 증후군을 앓고 있는 그런 장애우분들 뿐만 아니라 기타 수많은 장애우분들도 같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. 실제로도 지금 현재 그 여타 장애우분들의 그런 유튜브 채널들도 그 채널 때문에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.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당장 제 주변 분들도 이 사건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도 계시고, 부디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거짓 장애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아울러 이번에 거짓 장애 유튜브 채널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게 되신 실제 장애우 그리고 가족분들, 그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리고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